집 한 채냐 그랬더니 여러 채다 지금 자랑한 이제 팍 반기를 들은 것 같아. 조합원 것도 있다고 지금 딱 보니까 심리를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 입주권에 대한 제한들을 지금 하잖아요. 예?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 못 팔고 이제 8월 3일부로는 작년 8월 3일부로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받은 것들은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는 못 팔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약이 될 것 같아요. 못 팔게 한 게. 왜냐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심리적인 요동 때문에 보통 매각을 해서 매각한 사람 치고 현재까지는 마음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매각한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는 시기예요. 아직까지는 파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시기야. 그런데 그걸 법률적으로 묶어놓으면 추가적인 공급이 일어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약이 될 것 같아요. 약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추가 부담. 왜 딴 사람 말할 때 막 뭐라 그러더니 선생님 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추가 부담금이 없는 사람. 추가 부담금이 없는 사람들이라니. 예. 못 입는 사람들은 추가 부담금을 못 내잖아요. 청산금 자체는 원래 후불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조합에서 정하는 거고. 그래, 예. 그건 아까 지금 앞으로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 실질적인 당하는 사람 선민의 정책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구청장 뭐 그런 거 아실 거죠? 정책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예. 그 전에 팔아야죠. 관리 처분 전에 팔아야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전에 이게 늦었지. 왜요?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 다 많이 있다가 한꺼번에. 재개발은 상관없잖아요. 지금 팔 수 있잖아요. 재개발? 예. 팔 수 있는데. 예, 근데 관리 처분 때 버티지도 못하면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민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는 박원순식 정책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저는 약간 보수에 가까워요, 사실. 저는 나갈 사람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나갈 사람까지 안에 있어야 되냐? 나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서민 대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니까 뛰두를 것 같은데, 철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임대차 전환으로 인한 다주택자들 재산 가치 증가. 무슨 소리냐면, 보유세 인상을 하면 집을 안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집을 안 살려고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집을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에 새로 들어오겠죠. 세입자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세입자의 지불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세입자가 많아지면 기존 소유자들의 재산 가치가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버텨도 돼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버티셔도 됩니다.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시를 말해요. 기존의 도시는 늘어나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기존의 도시는. 근데 항상 도시는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서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모든 사람은 도심으로 다시 집중을 해요. 팽창을 막 해야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 마천루 같은 경우 마천루에 뭐 저주 뭐 이런 거 있죠. 경기가 되게 좋을 때 지었다가 완공 때는 뭐 나빠지고 이런 건 사이클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막 팽창을 해요. 막 팽창을 하는 것 같은데 경기가 확 나빠졌어. 막 GM 대우 다 떠나고 막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 대리운전이 돼요? 네? 사람 없는 데서 자영업이 돼요? 안 돼. 다시 다 모여요. 다시 다 모이면서 보유세에 대한 주택 부담으로 사람들이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고 외곽에서 오는 사람들도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과소비를 하면서 도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도심의 저가주택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돼요. 우리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미국의 아파트는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아파트도 얘기를 좀 하면, 미국은 희한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돈을 못 올려요. 우리나라 준공공임대 5% 걸려있는 거랑 되게 비슷해. 기존 세입자들한테 못 올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올려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슬럼 해버리는 거냐. 할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아파트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이상한 저소득층이 사는 곳으로 바뀌어 있어요. 집합 건물에서만 해당돼요. 집합 건물에서.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거기는 저소득층이 사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그런 금융위기가, 금융사태가 왔을 때 급등을 해버려요, 임대료가. 왜냐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양면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주택 공시가격. 나라의 세원이에요, 그쵸?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높인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국세의 근원으로 주택가격 전체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아세요? 예? 또 탤런트 말고, 또 이렇게 좋아요, 김수현이라 그러니까. 탤런트 말고. 국세의 근원으로 주택가격 전체 하락을 유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지. 주택 구입자금량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대출 규제, 대출로 인해서 거품이 막 생겼던 부분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대출로 인한 거품이 막 생겼던 곳, 대출을 많이 받아서 기존에는 대출 잘 안 해줬었는데 대출 많이 받으면서 했던 곳들이 아마 압구정동 쪽이 대부분의 그쪽이 그 은행이 약간 임대 사업을 유도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임대 사업자 대출은 해줬었어요. 개인 대출을 안 해주면서. 근데 이번에 전수조사 들어갔어요. 예? 임대가 목적이 아니면서 임대 사업자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놓고서 임대 사업자 폐지해버리고 1,000만 원 내버리는 거야. 그냥 저기 있는 사람들은. 워낙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여하튼 간에 대출 많이 받은 걸로 인해서 거품된 것들, 그 정도만 빠질 것이지, 집이 뭐 급등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여러분들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 안 갖고 계신 분 여기서. 창피해서 못 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집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집은 꼭 내가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안 창피하게. 뭐 신혼 때 뭐 집을 막 이렇게 안 사고 막 전세 얻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신혼 때도 막 이렇게 뭐 사진도 액자도 걸고 그죠? 뭐 에어컨 같은 거 해오면 벽 뚫는다고 막 주인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창피하지 않아요? 막 애들 이렇게 신혼 액자도 걸면 얼마나 좋아요. 집들이 할 때도. 그죠? 근데 막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고 벽 뚫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정년이 너무 빠르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일 없이. 일 없는 시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긴데 대부분이 노인의 고통이 네 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우리 어릴 때 이게 배웠었는데 무의고, 고독고, 그죠? 빈고, 병고, 그죠? 이게 노인의 고통이거든요, 네 가지. 이게 뭐냐면은, 무의고, 일이 없는 고통이에요. 일이 없는 고통이고, 이게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고통. 그리고 돈이 없고 아픈 거. 이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해결을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게, 이 돈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좋든 싫든 간에. 뭐, 임대 사업을 하면은 자기의 일이 있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은 뭐, 진정한 친구든 아니든 간에 주변에 사람은 있겠죠, 항상. 그죠? 돈이 있으면 이건 빠지는 거고, 치료도 가능할 것이고. 그죠? 노인의 고통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합원 입고 하면 고통을 안 겪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자, 좀 돈은 좀 벌으셔야 되지 않겠냐. 너무 뭐 주택을 큰 거를 원해서 막 이렇게 보유세에 시달리지 않고 너무 큰 돈 벌라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큰 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끊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고 싶으세요? 네. 보통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 10년을 모아서 1억을 모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예? 한 달에 천만 원씩 10년을 모았다니까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하면은 3년에 5억을 벌고 싶어요. 심보가. 지 1억은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고서 이걸 투자를 하면은 막 몇 배로 늘어나길 원한다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너 굉장히 인색하고 너그럽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금융상품에 연 5% 이자만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조단위로 몰릴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1년에 10% 뛴다 그러면 흥해버려. 세금 내면 5%는 안 걷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울렸으면 질문과 동시에 울렸을 텐데. 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보다 크게 더 많아야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더 행복해져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냥 지금 본인이 쓰는 것보다 한 100만 원만 더 있어도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 행복은 큰 행복이 아니라 그냥 식당 가서 그림을 보고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100만 원만 더 있어도 숫자를 안 시키고 식당 가면 숫자만 보거든요. 예? 네? 점심 특선만 봐요 항상. 예. 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만 본인이 더 쓸 수 있다면 매일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한 달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점심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 정도까지 일단은 해보고 점점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 적정 노후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뭐 연금들 보통 뭐 한 100에서 150 정도 나오고 한 소득이 한 100만 원 좀 더 넘으면은 뭐 크게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